47년 만에 이런 머리띠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 기차 타고 온 기차비만 100만 원이 넘는데 전혀 그 돈이 아깝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명품백 가질래, S&P 할래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제가 명품백 대신에 S&P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헤어라인하고 S&P하고 그죠? 눈썹은 지난번에 하셨고. 탈모가 온 원인은 원래부터 숱이 없었어요. 앞쪽 부분이 사진을 찍거나 하면 정수리 부위하고 M자 요 옆에 부위가 유독 휑하게 드러나는 게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혹시 뭐 호르몬제 같은 거 복용하고 계세요? 네, 항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유방암 때문에. 예, 제가 항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서 탈모가 요 근래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아, 이거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째 됐어요. 2년째. 네. 근데 제가 모발을 보면 다른 곳은 모발이 굉장히 굵고 모발 양도 많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 가르마 부분 하고 고객님이 조금 걱정하시는 여기 앞머리 부분 하고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이시다라는 거죠. 네. 정면에서 볼 때는 지금은 잘 육안으로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안산에서 왔습니다. 엄청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네. 멀리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저희 쪽을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S&P나 헤어라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더제이비만큼 전문적인 노하우와 풍부한 정말 다양한 케이스 시술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KTX를 타고 안산에서 대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진단도 해드렸잖아요. 두피 진단도 했을 때 모발 밀도다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요즘에 이제 핫한 두피 생장술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 고객님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생장술을 4회를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네. 4회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꾸준히 하면 훨씬 더 모발이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관리 회차도 있고 너무 멀리 계시니까 나중에 나는 것을 또 몇 달 뒤에는 또 한번 점검을 오셔서 보시더라도 일단 4회만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 S&P하고 생장술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나거든요. 모발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모모세포 안에 영양분이 충분히 주입이 되면 1주차부터도 티가 많이 나요. 우리가 뭐 육안으로도 티가 나지만은 중단기로 이렇게 했을 때 정밀하게 얼마나 수치상으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 관리랑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나이대 약간 40대 여성분 중에 100명 중에 70등이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100등에서. 맞아요. 탈모 진행률이 지금 경고가 나왔습니다. 90%. 맞아요. 제가 유방암에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 폐경이 돼요.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저 47세예요. 아, 근데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폐경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이 항호르몬제를 먹으면서 강제로 중단을 시켜서 여름 호르몬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겪는, 60대 어머님들이 완경이 되신 어머님들이 겪는 갱년기를 굉장히 크게 겪어요.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열감이라고 맞아요. 이 머리 쪽에 두피열이라고 하나요? 이쪽에 굉장히 막 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땀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두피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열이 탈모를 유발을 하고 있는 모발을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여자분들이 보통 50, 60대 네. 이때 가장 많이 오고 네. 요즘에는 폐경이 40대 초반부터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40대 중반이든 초반이든 폐경 증세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 탈모 진행도 네. 급속하게 좀 되는 것 같고요. 2년 사이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3, 4년은 더 먹어야 하거든요. 이 약을. 그렇구나. 네. 근데 탈모는 진짜 있는 것 지키는 게 제일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있을 때 지켜놓으면 얘네들이 조금 더디게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미 다 빠지고 나서 그때 관리를 하거나 뭐 생장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주의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시면 이대로 이제 좀 지속이 되시면서 원래 있는 모발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 앞쪽은 원래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약했었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관리하시면 훨씬 더 스트레스는 덜 하실 거예요. 네. 네. 그 처음에는 네. 이 생장술은 생각하지 않고 네. 헤어라인이랑 SMP만 네. 받들어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 번 시술 받고 나니까 네. 두 번만 했는데도 너무 차이가 나죠. 네,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고 네. 되게 그 부위가 항상 헤어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헤어라인 쪽으로. 네. 근데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있는 모발까지 지키고 없는 부분에 머리까지도 모발까지 나게 되면 네.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빨리 선택해야 되겠다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SMP와 생장술하고 같이 하면 가장 좋은 게 네. 깊숙이 이제 있는 모근 가까이에 좀 넣어주는 게 좋잖아요. 이 유효 성분들을 네. 네. 그걸 어차피 지금 모근 가까이 모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SMP를 할 때 이제 모공을 뚫어주잖아요. 네. 얘네들을 피부를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유효 성분들하고 같이 넣어주면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번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네. 지금 여기 두 번 하셨는데도 여기 앞쪽에 잔머리 엄청 네, 너무 막 제가 보고 있으면 앞머리를 내리기 싫을 정도예요. 앞머리 위로 올리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까고 다닙니다. 뭐 앞쪽에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네. 빛에 비칠수록 더 휑하게 하얀 두피가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렇죠. 네, 뭐 햇빛이나 강한 조명 밑에 맞아요. 서 있어도 네. 제가 신경을 안 써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 요인 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 네. 탈모도 있는데다가 이제 자꾸 신경을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또 탈모가 또 많이 네. 오고 저희 고객층에서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여성분들. 그리고 제가 그 두피 쪽에 열감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피까지 빨개지는 게 보여요. 너무너무 보기 싫고 창피하고 네.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니까 네. 정말 스트레스가 절반은 줄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촬영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원래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또 촬영 괜찮다 하셨던 분이라서 처음부터 촬영이 들어가면서 이제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2회를 그냥 시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3회차예요. 3회차라서 그래서 고객님이 아마 만족도나 이게 지금 술술술술 나오시는 네. 것 같아요. 직접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찐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해본 분들의 네. 이 경험담. 안산에서 네. 대구까지 와서 제가 시술을 맞아요. 받겠다고 했을 네. 때 제가 주변에. 저희 남편이 네. 극성이라 그랬어요. 야, 유난스럽다. 주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대구까지 가느냐. 네. 근데 정말 많이 검색해보고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네. 알아보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대구를 갈 거다. 더군다나 병원에 계시는 네. 분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정보들을 네, 꼼꼼히 보겠어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1회차에 대구에 갔다 왔을 때는 네. 별 말을 안 했는데 네. 2회차 받고 올라가니까 네. 아,
대구만 아니면 나도 남편분이? 제 남편이 어... 이게 매주마다 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어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자기도 따라서 기차 타고 오고 싶다면서 진짜요? 네, 이제는 광명역까지 발에다 주고 발에로 오고 너무 좋다. 네, 대구까지 가는 게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같다면서 너무 감동이네요. 앞머리 부분에 여기가 이제 피부가 네. 조금 달라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네. 이제 모근이 위로 튀어 올라온 것 같은 약간 오돌도돌한 피부 있죠? 네. 그게 앞쪽에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피부과 같은 데 가보면 네. 편편사막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라인 쪽에 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유독 거기가 더 잘 안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앞쪽 부분에 쭉 둘러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피부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얘네들이 또 번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색깔이 안 들어가는데 또 바늘을 두꺼운 거 써야 될지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해보니 제가 바늘을 바꿨습니다. 니들을 바꿔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네. 네, 오늘은 제대로 안착이 좀 됐어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이 되게 네.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피가 이게 사람마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네. 너무나 다르거든요. 정말 진짜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발색도 다르고 착색되는 것도 다르고 머무르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컬러라든지 발색되는 이제 점의 사이즈도 두피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니들을 쓰고 똑같은 색소를 쓴다 해도 근데 이제 다 다르게 들어가죠. 고객님들마다 니들이라든지 색소를 쓰는 거나 머무르기가 다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치과나 이런 쪽으로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맞아요.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분도 탈모가 있어요? 엄청 심해요. 원래는 저희 남편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막 알아보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라고 싶어. 제가 너무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관리받고 가는 목요일이면은 계속 제 그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제 머리만 보고 있어요. 진짜? 네. 오, 진짜 진심 부러운가 네. 보다. 네.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로 빨리 나요. 우리 고객님들 임상 보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고객님들이. 이럴 수가 있냐면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관리예요. 진짜 우리 지금 몇 달 동안 중간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맞아요. 지금 원래는 유난히 너무 덥잖아요. 네, 네. 여름쯤에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고생을 했던 고객님이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대구까지 네. 매번 진짜 하루를 다 비우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 점검 관리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처음보다 훨씬 이 앞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잘 되고요. 또 모가진도 같이 하잖아요. 생장도 같이 네네. 하시죠.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막 드라이에 막 시간을 막 허비하지 않고 그냥 네, 그냥 편하게 말리기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 있어서 두피도 이제 좀 많이 어두워졌지만 모발이 힘이 있고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거 보면 여기가 이제 조금 힘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모발에 탄력이 생겨 굵어지고 지금 짜잘한 모발들이 엄청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쿠션감이 막 있습니다. 좋죠. 여기에 네, 네. 애기 모들이 막 자라나고 있으니까 SMP를 하면서 모가젠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지금 모발들이 엄청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짜잘하게 빠지는 모발도 많이 줄어들었죠. 빠지는 것도 거의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팁 같은 걸로 속눈썹에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속눈썹이 엄청 잘 풍성해지면서 많이 자라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빠지는 것도 덜하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효과 보고 있어요. 풍성해지면 되니까. 네. 그죠? 네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지금 전체적으로 두피가 많이 어두워졌고 여기 가르마나 뭐 정수리나 그렇게 탈모가 있다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네, 아까 맞아요. 사진 찍는데도 어느 부위를 찍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장시간 고객님을 봤기 때문에
시술 횟수보다도 일단 한여름이 껴있어서 맞아요. 중간에 한번 좀 쉬었다가 네. 이제 관리를 네. 다시 마무리 작업을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동안 진짜 근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뭐 어두워진 부분들도 잘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 자가관리를 하니까 맞아요. 예, 모가제노로 자가관리를 하니까 또 머리 빠짐도 덜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옆가름마를 좀 과하게 타서 이렇게 덮는 네. 스타일로 하고 다녔다면 네. 지금은 그냥 내 머릿결 그냥 가는 대로 네. 편안하게 말려서 그냥 이렇게 스타일링만 해도 너무 편한 맞아요. 네. 그냥 갈수록 더 예뻐 보여요.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머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앞머리도 탈모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앞머리도 결도 들어가고 우리가 SMP도 들어가고 또 모발까지 나니까 이렇게 머리띠를 낀다 해도 이제는 처음 그 모습이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사진을 안 보고서는 처음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머리띠를 했을 때 좀 남들이 부담스럽다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네. 여기 되게 많이 났네. 그죠? 지금 여기 애기모들 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저는 느껴요. 네. 우와, 진짜 다르네요. 와, 이제 이런 머리띠를 하셔도 이 머리띠는 어디서 사셨어요? 하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지금 이 머리띠를 그냥 쫙 올려놔도 여기가 M자로 이렇게 비어 있었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머리띠를 못하는 게 네. 머리띠를 하면 이 결대로 머릿살이 다 보여서 맞아. 이런 머리띠를 못했고 항상 네. 이렇게 헝겁 두꺼운 머리띠밖에 못했거든요. 여기 가림 나고? 네네. 근데 지금 너무 예쁘다. 지금 이 머리띠를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네, 만족스럽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오늘 마지막 보안까지 딱 하니까 빈틈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고 막 뭐 이처럼 막 칠해놓은 네. 느낌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딱지가 또 떨어지면 약간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될 거니까 네, 헤어 쿠션 같은 헤어 쿠션 같은 거 그런 걸 살짝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여기가 모가젠을 해서 머리카락에 잔머리가 다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볼륨감도. 옆모습에서 딱 봤을 때 볼륨감이 여기 다 있거든요. 볼륨감이 있으니까 전혀 뭐를 했다는 느낌 네, 없이 네. 진짜 얼굴 요만해지셨어요. 네, 이마 성형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이마 축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들어요. 여러분들 이마 축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고객님이 원래 얼굴은 여기가 하관이 되게 좁고 얼굴이 되게 작았었는데 이마 때문에 여기가 좀 넓어 보였어요. 네, 네. 광대도 좀 있어 네, 보였어요. 네. 근데 광대가 없거든요, 사실. 고객님. 광대가 뼈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가려주니까 진짜 얼굴 성형한 것처럼 네. 완전 유해 보여요. 네. 네. 세상에 이런 머리띠를 할 줄이야. 47년 만에 이런 머리띠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 운동할 때 막 네, 마음대로 까고 운동해도 되겠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제가 여기 기차 타고 온 기차비만 100만 원이 네. 넘는데 전혀 그 돈이 아깝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명품백 가질래 네. 아니면 S&P 할래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제가 명품백 대신에 S&P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명품백보다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